안녕하십니까. 가축 육종학 이윤보입니다. 오늘은 가축 육종학 첫날 이제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OT 정도의 개념을 축산직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부하는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수업을 하실 때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산직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보면 9급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일단 9급과 7급인 경우에는 이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축 육종학과 사양학은 9급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축 사양학은 이제 9급과 7급 관계없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가축 육종학은 이제 크게 보면 유전학 파트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육종학이 한 3분의 2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학을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종학을 공부를 하셔야 뒤에 가셔도 이해하시기가 편리하십니다. 시험 문제 출제에도 유전학이 한 3분의 1, 그다음에 육종학이 3분의 2 정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해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출제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 어느 일정한 그 틀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에서 보면 유전이 3분의 1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과정은 우리가 그 선택한 축산기사, 그 다음에 구급 공무원, 대비용, 이제 교재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재는 NCS 과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과정 들어가면 이 기본 이론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러분 공부해야 될 그러한 방향,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 그리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공하신 분들은 이 기본 과정이 조금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공하지 않고 새로 축산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 과정 자체가 전공 과정처럼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과정부터 공부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까지 갔을 때에도 다시 앞으로 와서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 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꼭 외워야 될 그러한 문항들, 이런 것들을 외우세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그 외우신 범위 내에서 응용돼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육종학 과목인 경우에는 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육종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거 득점하시기에도 그게 더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육종학은 이제 20문제 나오죠. 20문제가 출제되는데 각 지방별로 문제가 다르게 출제될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직 혹은 경상북도 혹은 전라북도 뭐 이렇게 지방마다 문제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점을 어디를 두어야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보고자 하는 지역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 교재와 혹은 수업 나가는 내용과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어느 분야에서 출제되었느냐, 그 내용이 다른 거지 전체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게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냥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을 따라오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교재 구성을 보면 처음에 이제 1장이 기본적 유전 현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2장이 양적 형질의 유전과 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장과 2장이 유전학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선발, 4장 교배 방법, 5장 축종별 6종. 이 이제 6종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5장 축종별 6종 여기 있죠. 우리가 동물 유전학, 육종학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 육종학에 포함될 수도 있죠. 그 입에 식물도 있거든요. 식물 육종학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목 이름 자체가 가축 육종학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축종별 육종, 가축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축종별 육종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종별 육종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장부터 실력을 다져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어떠한 유전 현상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인간에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인간에 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업 중에 설명을 나가는 것이지 가축 육종학에서 인간을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축이라 하면 축산법에 의해서 소, 돼지, 닭, 뭐 오리, 염소 이렇게 쭉 축산법에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같은 경우 있죠. 혹은 반려동물 이런 경우는 약간 가축과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의 동물보건사 시험 그러면 개와 고양이가 중심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소, 돼지, 닭이 기본 축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축종을 먼저 정리를 하십니다. 예제에 소, 돼지, 닭 기본 축종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니다. 그 이외에 염소 정리하십니다. 근데 염소보다는 육종에서는요, 사양학에서는 염소, 우리나라 이 남부로 내려가면 염소 많이 키우거든요. 대가축이 아니라 중소가축이죠. 근데 육종에서는 염소에 대한 예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양이 나와요. 양. 요 예제. 에 양이 나왔다. 그럼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소, 돼지, 닭 이외에 특히 양이 예제로서 나오면 이 부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외거든요. 예외인 것은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니다. 제가 수업할 때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문제니까 지금 5장으로 나눴죠. 5장으로 나눴으니까 각각 4문제씩 4, 5, 20 하면 20문제거든요. 딱 정해져 놓고 보면 20문제, 4문제씩 나와야 되는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 2장에서 한 3분의 1, 나머지 3, 4, 5장 3분의 2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육종학 시험 공부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계산식입니다. 계산식. 계산식 풀이하는 방법을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보통 적게 나오면 그 해에 3문제, 많으면 5문제 이 정도 나오거든요. 3문제 내지 5문제 정도가 계산식이 나옵니다. 근데 육종학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식은 다행히도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종가 혹은 뭐 변이율 기본적인 것들 한 5가지 정도는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됩니다. 3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는데 계산식을 나는 머리 아파 이거를 그냥 안 하고 나머지 다 맞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계산식은 다행히도 정해진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십니다. 계산식. 간혹 가다가 응용 문제가 하나 나와요. 계산식 중에서 응용을 해서 하나 풀 수 있는 것. 그거는 이제 전체 계산식 정도의 하나 정도 변별력을 위해서 나오는데, 기본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정답을 선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산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아느냐 모르냐를 묻는 문제이고, 특히 공무원 시험일 경우에 중요한 점이 무엇이 있나. 여러분들 기사 시험 보셨을 거예요. 기사 혹은 산업기사, 기능사,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격증 시험인 경우에는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계산식으로, 계산기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 지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계산기 없이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나가야 돼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식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답이 바뀌는 거지, 이게 식이 어려워서, 풀기가 어려워서 못 푼다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6종학원 계산식의 중요한 공식은 외우고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시험 7월 달에 보실 텐데, 앞으로 한 10개월 남았죠.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하시고 심화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풀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도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공하신 분이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기존의 기출 문제가 풀면 그 조금만 이 내용이 바뀌어도, 응용이 돼도 여러분들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심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예상문제 이렇게 가셔야, 예상문제는 말 그대로 예상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안 나오고 혹시 나온다면 그게 비슷하게 한 7, 80% 비슷하게 나오면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20, 30%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100% 다 똑같이 내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그 기출문제의 답이 한 2년 내지 3년 뒤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은 답이더라도 물어보는 방식은 틀리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계셔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장, 기본적 유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물질,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나왔는데, 유전자의 구조는 하나의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는 물질로 본체는 DNA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본체는 DNA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십니다. 제가 밑줄 긋는 건 여러분들 같이 그세요. 자, 본체가 RNA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기출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DNA냐 RNA냐 이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그거 유전자의 기본은 DNA지, 그런데 시험장에 가셔서 사지 선다잖아요. 네 문제 놓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내면 순간적으로 이게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합니다. 본체는 DNA다. DNA는 디옥시리보 핵산이라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자, 이 디옥시 리보 그대 있죠? 개념이니까 이제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디옥시, 그럼 디 잘라야죠? 옥시, 그럼 자릅니다. 분철해서 하면 리보뉴클레오엑시드, 리보핵산, 뉴클레오엑시드 그러면 이게 핵산이잖아요? 핵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연결하면 RNA 이렇게 됩니다. 리보의 R자와 뉴클레오엑시드에서 RNA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RNA에 비해서 옥시 산소잖아요? 산소 한 분자가 D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거예요. RNA에 비해서 산소 한 분자가 없는 것, 그것이 DNA입니다. 그래서 원래 DNA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것을 원문을 한 번씩 정리를 해 두세요. 어떠한 단어가 나오더라도 원문을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NA는 핵과 세포질 속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DNA는 핵산의 일종이며, 자, 여기도 밑줄 봅니다. DNA는 핵산의 일종이며, 저 핵산이 아니라 아미노산의 일종이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몸체는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구성을 해서 몸체 세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핵산 대신에 아미노산의 일종이며, 그러면 여러분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산의 일종이며 뉴클레오티드는 염기, 당, 인산의 비율이 염기, 당, 인산의 비율이 1대1대1이다. 이것을 정의를 하십니다. 1대1대1. 염기, 당, 인산이에요. 자, 염기라는 것은 염기, 당, 산, 1대1대1인데 염기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따로 필기를 하십시오. 염기는 퓨린계에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기하실 때는 퓨악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하나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외우세요. 퓨린계에 퓨자에 아데닌과 구아닌 G자 써서 퓨악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걸 하나 외우면 나머지는 피리딘계거든요. 그러니까 퓨악을 외워놓으면 그 이외의 피리딘계는 티민과 시토신 혹은 뭐 사이토신, 그거는 영어니까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토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문을 주어질 때에, 자, 구아닌은 염기 중 피리미딘계에 속한다라고 한 지문이 들어갈 거예요. 1, 2, 3, 4번 중에. 그럼 그걸 그 당시에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퓨와 이렇게 하나를 외면 나머지는 피리미딘계 되겠죠. 그리고 GATC 네 가지 있죠. 뭐 ATGC 어떻게 외든 관계없습니다. 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A와 T가 마주보고 G와 C가 마주본다. 마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염기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잖아요. 이중나선 구조에 A와 T가 마주보고 G와 C가 마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마주볼 때 한 축이 퓨린계고 나머지 상대 파트너 축이 피리미딘계인 거죠.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생각합니다. 한 축이 퓨린, 나머지 상대 파트너 축이 피리미딘계.
정리를 하십니다. 이 네 가지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거죠.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당, 염기 당인데 당은 오탄당으로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다. 오탄당 여기를 밑줄 봅니다. 당, 염기의 당은 오탄당이다. 형태는 이렇거든요. 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죠? 다섯 개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오탄당입니다. 육탄당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요, 기사 시험도 자격증 시험도 그렇지만 그림을 주어져 놓고 이 그림이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림을 예로 주어 놓고 혹은 뭐 사진을 예로 주어 놓고 이 사진과 그림이 맞느냐 틀리냐 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실 때에는 교재에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렇고 도해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도해를 보시되 그 도해 자체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거를 문장으로 풀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리는 것도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산. 인산은 핵산 내 산소와 당이 결합하여서 강한 산성을 띈다. 자, 여기다가 밑줄을 그립니다. 인산 강한 산성을 띠고 있다. 요 세 개의 개념이 염기에 대한 기본적 그 DNA에 대한 구성 성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다음 게놈 혹은 뭐 지놈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게놈의 정의는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EN 중 N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 정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문장 가지고 여러분 지문 네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게놈은 체세포에 있는 체세포 대신에 체세포 아니면 뭐예요? 성세포죠. 여성인지 남성인지 암컷이 수컷씩 구분하는 자 여기를 바꿀 수가 있으면 한 지문이 되겠죠. 있는 염색체 EN 중 자, EN이냐 N이냐 그 다음 EN 중 N에 들어있느냐 EN에 들어있느냐 그럼 벌써 네 개의 지문이 나오죠. 이 한 문장 가지고 공부하실 때는요 그러한 이 문장이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두세요. 항상. 그럼 나중에 뭐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흔히 시험 문제가 보인다 그러죠. 변형이 되어봤자 이 안에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 변형되는 그 상황을 파악을 하시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가 보일 거예요. 뭐를 외워야겠다 내가. 그거를 염두에 두십니다. EN 중 N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게놈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실 체세포 분열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체세포 분열은 EN이 EN으로 변합니다. 감수 분열 없어요. 성세포가 감수 분열해서 EN이 N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게놈은 EN이 N 중에 들어있는 이렇게 되거든요. 분명히 앞에는 체세포라고 선수 문제를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5번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십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다. RNA는 단일나선 구조다. RNA는 단일 나선 구조예요. 뒤에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DNA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꼬여 있죠. 근데 RNA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중 단일 이런 식입니다. 이중 나선 모양이 풀린 후 각각의 사슬이 연쇄적으로 다시 이중 나선 모양으로 합성됨으로써 DNA가 복제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중 나선 구조가 일단 풀린 다음에 다시 이중 나선 구조로 합성됩니다. 이중 나선 구조가 풀려서 하나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중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도 주의하십니다. 이중이 이중으로 합성된다. 그것을 DNA 복제라고 합니다. DNA 복제. 자, DNA 개념도 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거예요. 그 교재를 보시면 개념도가 나와 있는데 세포, 일단 모든 동식물체, 생명체의 생물의 최소 기본 단위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기본 단위, 세포가 가장 작다 하는 거죠. 자, 이 세포는 염색체와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 일어납니다.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염색체는 분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체세포 분열을 하든 감수 분열을 하든 분열을 한다. 자, 이 염색체는 염색사로 구성이 되는데 이 염색사는 DNA와 시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DNA와 시스톤 단백질이 합해져서 염색사가 된다. 염색사가 모여서 염색체를 이룬다. 이런 개념이죠. 이 시스톤 단백질, 이것은 단백질이 어떤 그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모양을 이룰 때 강한 결합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톤 단백질입니다. 쉽게 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가축이 소가 얼굴이 소 모양인데 이게 쉽게 풀리면 소 모양이 뭐 다른 짐승 모양으로 변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소는 소 모양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접착제 역할, 경화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시스톤 단백질입니다. 자, 이 DNA는 아까 얘기했듯이 뉴클레오티드와 그 다음에 이중 나선형이 폴리뉴클레오티드, 그 다음에 ATGC 이렇게 구분해서 DNA를 설명할 수가 있다. 자, 뉴클레오티드는 인산 5탄당 염기 1대1대1이다. 이거 앞에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도회는 앞에 있는 설명을 그냥 그림으로 하나 딱 나타낸 거죠. 중요한 거는 이중 나선형의 폴리뉴클레오티드는 A와 T는 이중 수소 결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의외될 부분이에요. A와 T가 마주 본다 그랬죠? A와 T는 이중 수소 결합이에요. G와 C는 삼중 수소 결합입니다. 이게 기출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출 문제가 응용돼서 나온다 그러면 이중 삼중이 또 나올까요?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뒤에 수소 결합 있죠? 이 부분이 산소 결합으로 바뀌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두 개예요. 자, A와 T가 이중이냐, G와 C가 삼중이냐, 이걸 알고 있느냐. 하나는 수소 결합이냐, 산소 결합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문을 낸다면 A와 T는 수소 결합이고 G와 C는 산소 결합이다. 이렇게 낼 수가 있거든요. 어느 하나는 수소가 어느 산소다. 이렇게 지문을 내면 얼뜻 들으면 맞는 것 같죠. 하나는 수소가 하나는 산소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하십니다. 둘 다 수소 결합이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하십니다. 뒤에 예상 문제 가면 계속 이 문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ATGC의 배열 방법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DNA 개념이에요. DNA 개념.